안녕하세요. 선주부입니다. 며칠 전에 받았던 제품은 이렇게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오늘이 1일째거든요. 손등 테스트 이후에 얼굴에는 처음 해봐요. 일단 그래도 세럼이 먼저겠죠? 1일차 발라보겠습니다. 일단 제 피부는요,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. 이렇게 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주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여기에 주름이 있더라고요. 보이시죠? 그리고 없던 점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부가 건조해서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요? 더 발라야 되는데. 목 주름도 있잖아요. 목 주름 이것도 발라볼게요. 듬뿍 써야지. 주름 많은 곳을 집중 공략하겠습니다. 이렇게 빠르게 스며들진 않아요. 제가 많이 건성인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 완전 이렇게 돼서. 좀 시간이 있어야 돼요. 제가 하도 만져가지고 얼굴을 요렇게 얼룩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요즘 또 밤샘 작업한다고 한 3일 정도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다크서클이 헐랭. 일단 여기까지 트리트먼트 캡슐 세럼 까지 발라봤고요. 좀 흡수되면 C2 센텔라 크림 바르도록 할게요. 약간 끈적임 있죠?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. 끈적임이 좀 있어요. 이게 흡수되면 좀 없어지겠죠? 발랐는데, 광 나는 거 보이세요?
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. 잘 봐두세요. 주름도 되게 많고 기미, 잡티 되게 많고 피부도 좀 약간 어둡고 제가 좀 코 모공이 커가지고 옛날에 자주 이렇게 짜서 구멍이 좀 넓은 편이에요. 그런데 지금 관리한다고 관리를 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좀 작아진 게 이 정도거든요. 이제 어느 정도 스며든 것 같으니까 이 정도? 아까보단 덜 붙죠. 이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C2 센텔라 크림은 아까 트리트먼트 세럼보다는 덜 끈적거리거든요. 주름아, 없어져라. 피부야, 고와져라.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화장품도 좀 좋은 화장품을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긴 했어요. 원래 안 생기던 이런 뾰루지도 요즘 들어 자주 생기고 해서 스트레스입니다. 이런 기미 죽은 게 이런 게 없었는데 요 몇 년 새에 확 생겼어요. 제가 선크림도 안 바르고 스킨 로션, 쿠션, 파데 이 정도밖에 안 바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가 봐요. 이제 좀 선크림 좀 챙겨서 발라야 되겠어. 제일 주름이 많다는 여기 이 부분 듬뿍 얹어줄게요. 주름 있는 부분은 듬뿍 얹어주고 그리고 코 옆에 이 부분 제일 많이 각질 생기잖아요. 이거 바르면 좀 모공 많이 줄어들까요? 주름만 없어질까요? 엄청 궁금해. 목도 바릅니다. 크림 바른 김에 마사지 좀 할게요.
얼굴이 너무 웃기게 생겼어. 마사지하면 이렇게 돼요. 브이라인 만들기 없어져라. 나이 드니까 이런 뿔살이 늘어나더라고요. 춤출 것 같아. 너무 싫어. 이마도 주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속상합니다. 마사지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손등에. 우와, 광 나죠? 어때요? 광 나요? 안 바른 것보다 낫죠? 일단 오늘 하루 써봤고요. 광 나는 거 봐. 빛나는 거 보이세요? 꾸준히 한 일주일 이상 써보고 비교 또 해볼게요. 오늘은 1일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우와. 엄청 빛나네요. 번질번질해진 거 봐. 보이세요? 첫 번째 맞지? 빛 보이시죠? 와. 결과가 너무 좋네. 만나요.